이야기를 원하라. 견제 보낼 겸 제할 제자. 그 세상 어지러운 거요. 저렇게 뭐 끊임없이 그냥 투쟁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하는 게 따지고 보면 탐진치 삼독입니다. 탐진치 삼독에서 기인한 거예요. 탐욕, 자기가 지배하겠다. 자기가 가지겠다. 자기가 많이 갖겠다. 물질도 갖고 권력도 갖고 뭐 남 벌어놓은 돈 그냥 권력 행사해가지고 막 가져오느라 해서 갖고 뭐 전부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그 뜻대로 안 되면 뭐 한다? 진심. 화를 내는 거죠. 어디 한번 보자 하고 이게 딱 꽁하게 하고 있다가 보복 수사하고 보복으로 뭐 하잖아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그의 기업 같은 거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검찰 수사가 들이닥쳐가지고 보복으로 그냥 해가지고 숙대밭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자, 돌아가고 있는 회사도 숙대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 타격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또 그런 게 다 어리석음, 못나서 그래요. 다 탐욕 부리고 진심 내고 보복하고 꽁해 하고 하는 것이 전부 어리석어서 그래. 너무 못나서 그래. 못나서.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탐진치 삼독이 제일 독 중에 제일 큰 독이 이 세 가지 독. 그래서 삼독 그러죠. 그 중생들이 대소변 싸서 시원하게 싸버리듯이 좀 탐진치 삼독을 그렇게 좀 버렸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걸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흘 취수에 일을 마치고 대소변 보는 일을 마치고 취수 물에 나아가며 당원 중생이 물로 씻으니까 마땅히 중생들이 출세법 중에 세상을 벗어난 법 가운데서 속죄 이왕 빨리 출세법에 얼른 나아가기를 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일 마치고 물로 깨끗이 씻고 나면 얼마나 깨운하고 좋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중생들이 세상을 벗어나는 법 가운데 빨리 나아가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세척 형례, 이거 목욕하는 거죠. 형례, 몸에 더러운 것을 세척할 때 마땅히 중생이 청정 조유하여 아주 그 기분 좋은 거 아주 부드럽고 좋은 거 청정하고 고르고 부드러워서 필경에 때가 없기를 원하며 이수 관장에 또 물러서 손바닥을 씻으며 마땅히 중생이 청정수를 얻어서 청정한 뭐 손을 얻어서 수지 불법 불법 수지하기를 원하라. 옛날에 우리 저 어릴 때 그 경 배울 때는요, 항상 손 씻고 가사상상 딱 입고 그래 비로소 경을 만지고 경을 피고 경 공부를 했어요. 혼자 공부할 때도 그런 강원에 보면 전부 가사상상 입고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 화장실 갈 때는 가사상상 딱 벗어놓고 화장실 가고 그리고 손을 깨끗이 다시 씻고 그래 와서 또 이제 가사상상 딱 입고 책상 앞에 딱 앉아서 그래 이제 또 경 읽고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뭐 강의하는 스님들도 보니까 가사상상 안 입고 강의하는 사람들 많대 보니까 어떨 때는 뭐 아주 간편한 옷 입고 나와서 그냥 하는 것을 또 찍어가지고 TV에 그냥 나오고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만치 좀 자유스러워졌다고나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이수 세면에 물로서 얼굴을 씻으며 얼굴 씻을 때 마땅히 중생이 정법문을 얻어서 청정한 법문을 얻어서 훌륭한 법문을 얻어서 얼굴 씻으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영무구염이니라. 영원히 구염 때가 없기를 원할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늘 중생을 보살은 그저 자나깨나 무엇을 하든 일거수일투족에 전부 중생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중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그저 자나깨나 중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중생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 자식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자기 자식을 위시해서 기타 모든 중생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게 이제 보살 마음하고 우리 중생들 마음하고 다른 점이에요. 자기의 자녀를 그 위하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죠, 오히려. 굳이 이렇게까지 가르칠 필요가 없죠. 자기 혈육 아닌 중생, 자기 혈육이 아닌 중생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걸식입니다. 집지 석장에 석장을 수집하고 수집 집장에 손으로 석장을 짚음에 마땅히 중생이 석장을 짚고 나가게 돼 있어요. 그 석장은 육환장이라고 해가지고 육바라밀을 상징하는 고리가 달려있는 것이 육환장이에요. 그걸 달고 철렁철렁 소리가 나.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청담스님이라고 하는 그 큰 스님께서 늘 육환장을 짚고 다녔어요. 그래 그 육환장을 짚고 장삼 가사를 입고 카메라를 목에 걸고 택시를 타는데 그 육환장이 길어서 들어가나. 아 육환장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육환장을 한쪽으로 뻑 빼고는 그게 택시 문을 잡고 가는 거야. 그렇게 번거로운 그러니까 벌써 그런 교통수단이 그렇게 발달하고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육환장도 짧게 하든지 뭐 어떻게 그렇게 했어야지. 그런데 모양새는 옛날 육환장 그대로인 거야. 아무튼 그 옛날 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고 본보기가 되는 일이죠. 우리 어릴 때 그런 걸 보고 아유 저 큰 스님이 뭘 저렇게 택시 타면서 육환장을 저렇게 짚었는가 하고 그렇게 이제 한 적도 있어요. 석장이라는 게 석은 장석 석장인데 거기에 이제 장석이 여섯 개나 걸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설 대시회하야 대시회 베푸는 모임을 개설해 가지고서 대시회 크게 보시하는 모임을 열어서 시 여실도 사실과 같은 진실한 도를 보이기를 원하다. 그러니까 육환장을 짓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뭔가 법을 보시하든지 보시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방생활도 원칙은 해제 때는 육환장을 짓고 밖에 나가서 뭐 당신이 베풀 수 있는 데까지 베풀도록 3개월은 그렇게 보살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들어와서 좌선하고 3개월 좌선하고 3개월은 보살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육환장을 짓고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도 만행하라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라고 그래서 6개월은 보살행 6개월은 좌선 6개월은 보살행 6개월은 좌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승선이에요. 대승선불교는 제대로 하려면 그렇게 됩니다. 요즘은 소승선불교가 돼가지고 좌선만 하고 해제철에 보살행하도록 돼 있는 데는 그만 안 해버리잖아. 그 3개월 보살행은 안 해버려.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기다렸다가 좌선할 시간 딱 돌아오면 3개월 딱 좌선만 하고 그 다음에 해제 때 보살행은 안 하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 안 해. 안 하고는 그만 3개월 잘 놀고는 그 다음에 또 3개월 좌선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선이지 사실은. 알고 보면 반쪽짜리 선인 거예요. 그 육환장을 짓고 나가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도 그렇게 그 의미를 실천을 그 안에. 그 다음에 집지 응기의 응기. 자기에게 알맞은 그릇이 바리떼야. 그걸 응기라 그래. 응할 응자, 그릇 기자. 그 스님들 바로대를 응기라 그래. 바로대가 커요. 크니까 많이 담고 싶은 사람은 많이 담을 수 있고 적게 담고 싶은 사람은 적게 담을 수 있는 거라. 융통자재한 거예요. 그래서 응기야. 딱 맞아. 크니까 맞지. 작으면 안 맞지만은. 응기를 집지하며 가지 잡으며 마땅히 중생이 성취 복귀하여 그 그릇을 잡을 때 그릇 잡는데 그치지 않고 중생들이 법기, 법의 그릇을 좀 성취해서 천인의 공양을 받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천신과 인간의 공양받기를 원하라. 법의 그릇을 제대로 성취하면은 천공도 받고 인공도 받고 천신들의 공양도 받고 사람들의 공양도 받는 거예요. 법의 그릇을 이루지 못하면은 공양을 못 받는 거지. 그 다음에 발지향도에 그 지자가 발지자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발. 발을 발아해서 길에 나아가며, 그렇지, 발을 떼서 길에 나아갈 때는 마땅히 중생이 치불소행하여 부처님이 행하신 바에 나아가서 이 무의처 의지할 바 없는 곳에 들어가기를 원하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전부 그게 목적이 있고 의지함이 있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야말로 부처님의 행하신 바는 무의처에 나아가는 거야. 의지할 바 없는 곳에 나아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약재 의도에 만약에 길에 있을 때 탁발하러 나가면 이제 뭐 길로 가니까 그때는 이제 길에서는 마땅히 중생이 능행 불도하야 중생들이 능히 불도를 행해서 무협법 완전한 법 완전한 법 향하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참 아주 자세히 일러줬어요. 그야말로 뭐 일거수 일투족에 한 번도 중생을 잊고 살지 않도록. 그 다음에 섬노이거에 길에 섭해서 갈 때, 길에 이제 들어서서 그럴 때는 마땅히 중생이 이 정법계하여 청정한 법계를 밟아서 심무장애하며 마음에 장애가 없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좋은 평탄한 그런 그 큰 도로에 또 나가면 이 중생들이 청정한 법의 세계를 밟아서 마음에 이렇게 길이 넓어서 장애가 없는 것 같이 중생들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그 발언을 하는 거죠. 요즘 뭐 길 넓은 데 가면 차가 많이 다녀서 더 위험합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차가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견승고로에 높은 길에 올라감을 볼 때, 그렇죠, 오르막이 있고 내르막이 있죠. 높은 길에 이제 올라갔을 때 마땅히 중생들이 영출 삼계하여 영원히 삼계를 벗어나가지고 마음의 급액이 없기를 원하라. 그 중생들이 좀 욕계, 색계, 무색계, 욕심의 세계도 떠나고 이 물질의 세계도 떠나고 어떤 정인적인 세계까지도 다 떠나서 마음에 아무런 겁을 낼 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내리막길을 가게 되는 거죠. 견치하로에 내려가는 길을 봄에 당원 중생이 만땅이 중생이 기심이 겸하여 그 마음이 겸하여 겸손하고 하심하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겸손하고 하심하고 겸하여서 자앙불선근 부처님의 선근 기르기를 선근이 자꾸 자라나기를 원하라. 내가 TV를 보는데 불교 TV를 보는데 어떤 보살님이 불교를 잘 알아. 아주 말도 잘해. 그런데 딱 허점이 너무 아주 그 잘하고 익숙하고 많은 지식도 많이 있는데 허점이 꼭 그 초등학교 1, 2학년 선생이 초등학생 1, 2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듯이 그렇게 신도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야. 아, 그게 참 저렇게 정말 잘 가르치고 좋은 내용 불교도 잘 하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초등학생 상대하듯이 그렇게 그런 태도로 가르치니까 아 보기가 싫더라고. 딱 보기 싫어. 내용은 좋은데 아주 뭐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 겸하심이 하나도 없어. 겸하심. 그 앞에 청중이 있다고 해서 어떤 청중이 있는지 누가 알아? 뭐 설사 초등학생 수준의 사람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의 자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자기 자신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지.
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알 수도 없고. 그래 이제 겸하 겸손하고 하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자세는 없습니다. 그 참 참으로 어려운 거고 난 늘 생각하는데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비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래 이제 그 스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오면은 행자실이 있는데 행자실에서 처음 만나는 글귀가 뭐냐 하심 아래하자 마음심자 하심 마음을 자기가 낮추고 겸하심이야 그게 겸손하고 낮추는 마음 그거 배우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세수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뭐 잘나고 하더라도 일단 절에 들어오면은 겸손하고 하심해야 된다. 그래서 그 행자실에 가면 탁 족자 그거 하나는 그러나요 하심 하고 딱 꼼짝 못하지 이제 저 야 하심해 예. 하심해라 이런 뜻이다. 그래요 참 이건 뭐 출가했을 때 행자실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 평생 정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 하심입니다. 겸하심. 그 마음이 겸하여서 불성건 부처님의 행적을 우리가 본다면 뭘 그렇게 고개 쳐들고 잘난 척 할 게 있습니까? 부처님도 그렇게 훌륭하시면서 한 번도 자기 자랑 해본 적이 없는데. 또 견 서공로에 경사지고 구부러진 길을 볼 수가 있겠죠. 길을 가다 보면 그때는 당원 중생이 사 부정도 부정한 길, 바르지 못한 길을 버리고 중생들이 참 부정한 길을 가느라고 참 세상이 어지러운 거죠. 중생들이 부정한 길을 버리고 영제 악견, 악한 소견, 악한 견에 버리기를 원하라. 또 약견 직로 고든 길을 만약에 볼 때는 또 중생들이 그 마음이 정직해서 이렇게 길이 쫙 빠르듯이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쭉 빠르면 좀 좋나? 제발 좀 중생들 마음이 그렇게 정직했으면 내가 늘 그러죠. 정직하고 선량하게. 정직하기만 하고 선량하지 않냐면 또 그 재미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도 아주 정직해. 다른 사람인데 피해 한 번 안 줘. 근데 인간미가 없어. 아무 맛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선량하지가 않은 거야. 정직하긴 해. 자기 할 건 딱딱 하지. 남 한 번 안 속이고, 뭐. 빈틈없이 자같이 하는데, 보다 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량해가지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다른 사람 생각하고, 여기저기 좀 살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그건 정말 금상첨화가 되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지. 무천무광하기를 원하라. 마음이 정직해서 속임도 없고 거짓도 없기를 원하라. 중생들이 고든 길 볼 때 저기 아주 그 좋은 고속도로 딱 갈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라 이 말이야. 아이고 중생들 마음이 이 길처럼 이렇게 고닿으면 좀 좋겠나.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정직했으면 좀 좋겠나. 그 사람들이 윗자리에서 뭐 세상을 좌지우지하니까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정직해야지. 밑에 사람들이 아무리 정직하게 한들 그 뭐 무슨 큰 영향이 있습니까? 윗사람들이 정직하지 않은 것은 아주 크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정직하면 또 그마치 좋은 영향 끼치고. 또 견노 다진에 길에 또 먼지도 많고 쓰레기도 많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보면 마땅히 중생들이 원리 진분하여 진분 분자도 먼지 분자입니다. 먼지 티끌과 먼지를 멀리 떠나서 번뇌죠. 뭐 중생들이 마음의 번뇌를 멀리 떠나서 청정한 법 얻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또 결로 무진에 어떤 길을 가면은 아무 그 먼지도 없고 뭐 쓰레기도 없고 깨끗한 길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런 길을 보면 마땅히 중생의 상행 대비하여 항상 큰 자비를 행해서 기심 윤택 그 마음이 윤택하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길에 티끌이 없고 먼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대자 대비를 갖췄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갔기 때문에 이렇게 연관시켰습니다. 약견 험돈된 만약에 또 험한 길을 이제 가다 보면 볼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마땅히 중생이 주 정법께 하여 중생들이 바른 법의 세계에 머물러서 이제 재난 모든 죄의 난을 어려움을 떠나기를 원하라. 그렇죠. 바른 법의 세계에 머문다면 죄고 뭐 곤란이고 어려움이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험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과 연관시켜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대중들이 모인 내용인데 살림이라고 해서 여기는 이제 약견 중회, 중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중들이 모인 곳이에요. 뭐 운동장이라든지 뭐 촛불 시위라든지 등등 그렇게 대중들이 많이 모였을 것을 볼진데 마땅히 중생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서울 심신법하야 깊고 깊은 법을 선해서 일체가 모두 화합하기를 원하라. 이건 내가 평소에 늘 생각했어요. 대중들이 저 많은 대중들이 저렇게 모였는데 무슨 뭐 몇십만 명이 모였느니 뭐 백만 명이 모였느니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외치고 있을 게 아니고 정말 심신법을 설해가지고 깊고 미묘한 법을 무상 심신미묘법을 설해가지고 대중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고 마음의 안녕을 주고 진리를 알고 인과의 이치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하면은 과부 받는다. 그거라도 하나 깨우치고 돌아가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전에 여기 중국 무석이라고 하는데 무석 영산대불이라고 하는 그 큰 부처님 88m 되는 부처님을 동상을 세워가지고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나 자랑을 하는지 그래서 가봤지. 예. 그래서 이제 대중들 며칠 데리고 이제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큰 부처님도 볼만해. 하도 또 절 도량이 널려가지고 그 안에서 차를 타고 다녀. 중국에는 큰 절이라 하면 무조건 그래. 안에서 도량에서 차를 타고 다니지. 보통 사람은 걸어 다니다가 진 빠져버려. 근데 그 가운데 이제 범궁, 범천의 궁전이라고 하는 그 큰 기가 막힌 궁전을 건설해 놨어요. 그래 이제 그 궁전에서 공연도 하고 부처님 일생을 공연으로 이제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범궁은 얼마나 화려하게 잘 꾸며놨는지 전부 화엄경에 근거해가지고 화엄경에서 표현한 범천의 궁전을 그대로 표현해 놨어. 흑전당? 그 흑전당나무가 얼마나 비싼지, 예. 정말 뭐 세상에 값으로는 도저히 매길 수 없는 그런 그 나무를 썼고, 뭐 대리석은 뭐 그 보통 그냥 대리석이고, 대리석도 또 여러 가지 차등이 많은가 봐. 최고급 대리석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큰 법당을 짓고, 해놨는데 제일 메인 법당에 가니까 여기서 화엄경을 세웠으면 좀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 여기서 설법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대중이 모일 때 설법을 해가지고 일체가 다 화합하기를. 그렇죠. 대중이 모이면은 뭐 한쪽에서는 반대 시위도 하고 야단이잖아요. 그 정말 심심한 법을 설해서 일체 대중들이 전부 화합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이거는 보살로서 당연한 생각일 것 같아요. 어지간한 사람은 그런 생각할 것 같아. 저 사람들 저렇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소비, 인력 소비를 해가지고 저렇게 모였는데 저렇게 외치다가 흩어질 게 아니고 저기서 뭔가 하나 깨닫고 정말 진리의 말씀 한마디라도 귀담아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런 거. 약견 대주인데 만약에 큰 기둥을 볼진된 마땅히 중생의 이 아쟁심 나와 다툰 마음
나와 다투는 마음을 위해서 무유분한이라 분한이 없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주장 아닙니까? 큰 기둥은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전부 우리가 아집, 아집 때문에 이제 남과 의견 차이가 나고 다투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분한이 생기고. 그래 아쟁심이라는 게 이제 아집심이요. 아집심 똑같은 것입니다. 나와 다투는 마음, 나의 집착한 마음, 그것만 떠나면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뭐 둘이만 모여서도 그 아집 때문에 아집 가지고 다투다가 결국은 뭐 크게 깨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마음 비우는 것 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 비워버리면 뭐 끝인데. 그걸 못 비우죠. 그 자아의식, 자아의식, 아집, 아만심, 나라고 하는 생각. 따지고 보면 나라고 하는 생각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한 순간은 그만 그게 그냥 태산처럼 크게 그 자리를 잡고 있죠. 모든 사람 마음에는 어떤 상황에 태산처럼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거 태산처럼 나라고 하는 생각 아집에 대한 생각이 하나하나 무너져가지고 흐물흐물해지고 그냥 조금 바람만 불어도 그냥 흩어져 버리고 자꾸 그래야 돼요. 그게 없으면 분한심이 있을 수도 없죠. 또 약견 총님인데 이건 이 총님이라고 하는 말은 큰 숲을 말하는 것입니다. 숲. 그래 이제 큰 데를 총님이라고 하는 것은 숲에 나무가 많이 모여 있듯이 여러 가지 나무가 꽉 끝도 없이 모여 있듯이 대중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다. 그런 뜻으로 이제 총님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그냥 숲이에요. 만약 총님을 볼 때, 숲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제천급이니 모든 천신과 사람들의 소원 경례, 다 경례하는 바가 되기를 원할지니라. 그래요. 총님은 나무가 많이 서 있다. 저 중생들이 복을 많이 닦고 덕을 닦아가지고 모든 천신이나 사람들이 저렇게 경례를 받도록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약견 고산인데 만약 높은 산을 볼진데 마땅히 중생이 선근이 초출해서 선근이 뛰어나서 무능지정 누구도 그 사람의 선근에 이르 선근의 저 꼭대기에 이르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 선한 일은 뭐 누구도 못 따라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 중생들이 좀 그렇게 그 불보살들의 소원은 항상 보살심이고 보살심의 중심은 중생들이 잘 사는 데 있고 중생들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착한 일 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저 정직하고 착한 일 착하고 또 인과의 이치를 하고 알고 심신법을 알아서 인과의 이치를 알고 그런 거죠. 또 견자극수에 그 가시나무, 가시가 많이 돋친 나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땅히 중생이 질득 전제 삼독지자 그랬습니다. 삼독 탐진치 삼독의 가시를 잘라서 제거하기를 빨리 그것도 중생들이 삼독의 가시를 빨리 잘라서 제거하기를 원하라. 저 중생들 삼독의 가시를 얼른 잘라야지 하는 가시를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참. 견수 연무에 요즘은 이제 또 뭐 생활 상황이 달라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부엌에서 무슨 저 물이 촥 쏟아질 때 따신 물이 쏟아질 때 찬물이 쏟아질 때 또 그 불이 그냥 스위치만 딱 돌리면 확 켜질 때 물이 발발 끓을 때 뭐 생각할 거 많죠. 한번 지어내서 생각해 봐요. 이럴 때 중생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야 할 것인가. 그런 거. 요즘 새로운 거. 또 이제 자동차 같은 거 얼마나 편리합니까? 자동차를 타고 쫙 갈 때, 그럴 때 또 중생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할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금년 숙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형품이 나와야 돼. 이제 이 시대에 맞는 정형품. 수피 무성함을 견 수엽 무에 수 나무 잎이 무성함을 볼 때 마땅히 중생들이 정해탈로서 선정과 해탈로서 이정 음영 아주 그 그늘을 드리우는 중생들이 선정해탈로서 그늘을 드리움이 되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약견 화견된 꽃이 확 피었다. 꽃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볼 때는 중생들이 신통 등법이 신통 그러한 법들이 여여 개부라 여화 개부라 꽃이 핀 것과 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라 그 말입니다. 신통과 방편과 자비와 뭐 자비 희사 사무량심과 뭐 온갖 좋은 법들 육바라밀과 이런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의 법이 그 꽃이 활짝 피기를 원하라. 그 말입니다. 꽃핀 걸 볼 때는 그런 거, 육바라밀, 사무량심, 사서법, 뭐, 이런 것을, 좀 펼치기를 원하라. 약견 수화인데 만약에 나무에 꽃핀 것을 볼진된 마땅히 중생들이 중상여화야 여러 가지 모습이 꽃과 같아서 그 나무에, 큰 나무에 그냥 1년 초에 꽃 핀 거는 그건 이제 꽃을 중심으로 한 것이고 그냥 큰 나무에 오동나무라든지 기타 뭐 벚나무라든지 매화나무라든지 나무에 꽃을 핀 건 이건 또 경우가 또 달라요. 그런데 꽃이 확 피었을 때는 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중상이 여화하여 여러 가지 모습이 꽃과 같아서 30 이상 갖추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부처님이 30 이상 갖춘 거. 이 세상에 외모로도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죠? 부처님 아닙니까? 부처님은 32가지의 거룩한 모습을 갖췄다. 이렇게 해서 이제 30 이상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라. 그 다음에 약견 과실인데 만약 열매가 맺힌 것을 보게 된다. 그럴 때는 마땅히 중생들이 최승법, 가장 수승한 법을 얻어서 보리도 정득하기를 원하라. 그러니까 뭐, 무슨 사과가 열렸다, 배가 열렸다, 감이 열렸다, 무슨 호두가 열렸다 등등 과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과실이 열렸을 때는 최승법을 얻어서, 중생들이 최승법을 얻어서 깨달음의 도 정득하기를 원하라. 약견 대한된 큰 강물을 보게 될 때는 마땅히 중생이 예류법의 법을 얻어서 예법류입니다. 예법의 흐름을 얻어서 참여하는 법입니다. 여기 모두 예법의 흐름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환경을 공부하는 참여하는 법의 흐름 그런 뜻입니다. 예법의 흐름에 들어서 불지에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지혜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하라 그런 뜻입니다. 큰 강물을 볼 때도 강물은 한 물이 합해가지고 큰 물을 이루고 있잖아요. 부처님의 법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득 법류에 참여한다. 법류에 참여한다 이래야 되겠네요. 법의 흐름에 참여해서 불지에 들어가기를 원하라. 약견 파택인데 못을 본다. 길을 가다가 못을 볼 때는 그때는 또 중생들이 지로 재불의 일미지법 모든 부처님의 일미의 법 빨리 깨닫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연못은 또 그 나름대로 한 가지 맛을 가진 그런 물들이 고여 있잖아요. 비록 작은 못이라 하더라도 그건 작은 못에 한 가지 맛을 가졌다. 이런 뜻에서 모든 부처님의 일미지법이라. 그 부처님의 법은 일미법이야. 한맛의 법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 말은 여러 가지죠. 근기 따라서 형편 따라서 방편 따라서 여러 가지지만은 그저 중생을 깨우치게 하는 일미의 법이다. 그 다음에 약견 지소. 만약에 못을 본다, 지소. 요거는 이제 파택보다도 이제,
소니까 조금 이제 넓은 곳으로 봐야 되겠죠. 마땅히 중생이 어업 만족하여 어업이 만족해서 교능 연설, 잘 능히 연설하기를, 그러니까, 경전을 근거해서 경전을 설명한다 하더라도, 지식이 많고, 또 말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참 많이 필요해요, 사실은. 전 뭐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어려서부터, 내가 지난 그 통도사의 그 화엄 살림 법회를 하면서 가니까 통도사에 내 맨 처음에 광주로 간 나이가 34살이라, 74년도, 1974년, 76년, 그건 딱 40년 만에, 만 40년 만에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쩌다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하기는 하지만은, 이 제대로 뭐 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 업 만족이 됐는지 어쨌는지. 말하는 업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음성도 좋아야 되고, 말도 표준어 써야 되고, 또, 경전뿐만 아니라 경전을 보충 설명할 수 있는 그 부대 지식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지금도 뭐 끊임없이 공부하고는 있지만은 참 여기에 적절한 그런 거, 어떤 말을 예를 들어서 뭐 서양 철학이라든지 동양 철학이라든지 뭐 기타 유명한 그런 성인의 말씀이라든지 아주 적절한 표현을 거기에 아주 적절하게 잘 갖다가 이렇게 보충 설명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데 대해서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업 만족이 아니라 업이 영 불만족이라 나는. 영 불만족해서 교농 연설이 못 돼. 찰능이 연설은. 그리고 이제 소를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그런 그 멋이니까 막 그런 생각을 중행들이 그런 생각을 하기를 그렇게 되기를 이제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는 또 약견 극정인데 요건 우물이에요. 만약 우물을 본다면 마땅히 중생이 변제를 구족해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어떤 그 성질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마셔서 생명을 저거하기도 하고 윤택하게 하기도 하고 모든 그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식물을 살리기도 하고 그 가뭄이 들었을 때 비가 촉촉히 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이라. 그래서 그것은 이제 설법과 연관시켰습니다. 전부 설법하고 연관시켰어요. 설법의 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메마른 가슴에 말하자면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속에 읽어보니까 많이 담겨 있어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은 참 메말라 있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의 말씀을 촉촉히 우리들 가슴에 적셔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오랫동안 가물었는데 단비가 내려가지고 땅을 촉촉히 적셔서 모든 생명이 깨어나고 살아나기를 바라는 그런 그 의미하고 또 같다 하는 뜻입니다. 그 변제가 구족해서 일체법 연설하기를 원하라. 우물도 이제 우물에 물을 떠가지고 목을 축인다, 뭐 식사를 한다, 그 다음에 뭐 세수를 한다, 밭에 물을 준다 하는 등등 그런 것하고 연관시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이죠. 약견 용천인데 요건 이제 아주 솟아나는 샘물이야. 물도 여러 가지로 그 표현을 많이 했죠. 저기 대하에서부터 그 다음에 파택, 지소, 그 다음에 급정,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용천 솟아나는 물을 볼진된 마땅히 중생들이 방편이 증장해서 솟아나는 물은 계속 물이 솟아나니까 방편이 계속 증장하는 거죠. 방편이 여러 가지 방편이 자꾸 증장해서 선근무진, 선근이 다함이 없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약견 교도인데 만약에 다리를 다리가 있는 길을 볼진된 마땅히 중생이 광도 일체를 일체 중생 널리 제도하기를 교량과 같이 하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저 다리처럼 일체 중생들도 똑같이 널리 원하기를 저 다리가 많은 사람을 건네주듯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약견 유순된 만약에 흐른 물을 보진된 마땅히 중생이 득 선의욕 좋은 생각과 좋은 의욕을 얻어서 선제 혹구 미혹의 때 번뇌의 때 시서 제하기를 원하며 또 견수 원포에 이거는 이제 채마밭 같은 것입니다. 잘 다듬어진 채마밭을 봄에 마땅히 중생이 오욕 원중에 오욕의 그 채마밭에 경제 애초라 애착의 풀 재해보기를 뽑아서 재하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마밭 잘 밭을 잘 갖고 놓은 거 보고 그 풀이 없잖아요. 잡초가 하나도 없으면 하 저것처럼 모든 중생이 오욕의 채마밭에 애착의 풀이 다 제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림에 근심 없는 숲 이게 이제 무수가 있는 나무숲이죠. 거기에 이제 시달대태자 부처님이 그 어머니가 무수 나무를 잡고 탄생했잖아요. 무림을 볼 때 마땅히 중생이 영리 탐해하여 근심 없는 숲이니까 영원히 탐해 없기 탐해 떠나기를 떠나서 불생 우포 탐욕과 애착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죽을까 걱정하는 것도 살고 싶은 탐욕과 애착 때문에 살고 싶은 애착 때문에 죽음을 근심하는 것이지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건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 탐욕과 애착. 그것 떠나기를 원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중생이 약견 원원인데 이 동산입니다. 만약에 동산을 볼진된 마땅히 중생이 근수 재행하여 여러 가지 수행을 육바라밀행 육바라밀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취불 보리니라 부처님 보리에 나아가기를 원하지니라.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18가지 단락이 이제 개송이 있었는데 살림이라고 하는 개송으로 살림에서부터 뭐 큰 못을 만나고 작은 못을 만나고 솟아나는 물을 만나고 우물을 만나고 뭐 채마밭을 만나고 숲을 만나고 하는 등등 이러한 것으로서 쭉 이제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는데 돌아오는 일요일 내일 모레 일요일 날 저기 백스코 제2 전시장인가 거기서요 우리 저 조계종 부산불교 연합회에서 승보 공양 대부패를 열어요. 승보 공양 대부패 거기 한 2,000명 정도로 이제 계산하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좀 기회가 되거든 동참하십시오. 거기 또 여러분들이 공양한 화엄경 2,000권을 거기서 법 공양 올립니다. 화엄경 2,000권을 전부 여러분들 회비 낸 거예요. 그게 그거 가서 질서정연하게 저걸 잘 공양 올리나 안 올리나 좀 관리 감독도 하시고 가서 이거 내가 내는 거야 하고 그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덕택에 그래도 불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 내가 나가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내가 안 나가면 뭐 하려고 하겠어요. 이번에 통도사에 3,000부 해가지고 통도사에서 그 법공양 올린 거 보고 여기 오신 분 오늘 여러분 계셨어요. 양산서도 오시고 울산서도 오시고 그것도 이제 내일 모레 거기서 또 법공양을 또 2,000권을 또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인연으로 또 화엄경에 저 이제 인연을 맺을 분들이 또 많이 계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뭐 또 법공양을 개인적으로 또 많이 갖다 줘요. 뭐 자꾸 갖다 주면 심부름은 제가 다 할게요. 그렇게 고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